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이것은 브레노스 아이레스 여행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명소 산텔모에 왔습니다. 그래서 또 예스러운 그런 건물들이 많네요. 아, 직접 그린 산텔모 간판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주 일요일 오후 5시까지만 열리는 없는 게 없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 옛날 레스토랑. 유럽 이민자들이 모여 살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곳인데, 길거리 상점과 골동품 같은 것을 파는 야외시장, 페리아, 그리고 탱고쇼를 볼 수 있는 도레고 광장까지 진짜 볼거리가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아, 저기 벽화도 많이 있고. 저기는 관광객 투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일요일마다 선데이 마켓이 열린다고 하네요. 아, 좀 틈새 작은 집이라고 하네. 진짜 건물 사이에 정말 집이. Screen door. 아파트가 여기는 허가를 받아야지 입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자리 허가권이 박탈된다고 하면 아주 깐깐한 그런 시장입니다. 여기 사람들 넘치는 거예요. 라버카 거기 지역만큼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저 끝에 끝에서부터 저기까지 다 쌓이는 엄청난데. 저 귀여운 모빌을 하네. 직접 페인팅을 하고 있네. 자, 이렇게 또 길거리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화가분도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진 분위기죠. 아르헨티나라 수화가부터 상당히 유명해지고. 17세기 산텔모 지역에는 가죽 공장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 길거리에는 저 오버 더 레인보우 바이올린 선율이 올려서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음악을 향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실내에 있는 시장인데, 아,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 지금 또 돌체들 내체. Yes. So his man after his neche. 아, 이거 엄청. 시트는 골동품 가게가 있네. 재밌는 게 엄청. 와, 엄청 재밌는 게 많네.
지금 물고 있는 거 같아. 무서워. 어, 좋지. 추워가야지? 전통 시장인데 대단한 것 같은데 사람이 미어터진다. 막 터져 나와. 야, 관광객으로 난리 났네. 입구부터 오면 난리 났네. 햇빛에서 끝이 없네. 그 와중에 천장에 뭐 이런 청키 느낌이 심지어 커피집. 이 와중에 커피집도 있고 요즘 좀 풍성하네. 엄청 귀여운 저런 빵집들. 빵도 맛있어 보여. 그림을 파는 그런 곳인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야기적인 소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예쁜 게 많네. 아, 오케이. O sea, no tiene marca. Esto se me preguntaban cómo se le metía el gas. En una máquina. Ah, con una máquina, pero se sacaba la... esto. No. Ah, ¿no? No. Esto era para limpiar. 아르헨티나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병은 탄산수를 만드는 그런 병입니다. 이분이 설명하시기를 탄산수 넣는 기계를 이 병 안에다 물과 같이 넣고 탄산수를 만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멋진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와. 아, 역시 탱고의 나라답게 길거리에서 이런 탱고쇼와 탱고 음악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탱고를 듣고 있으면 그 여운에서 쉽사리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서정적이고 뭔가 좀 약간 슬픈 그런 느낌이죠. 와, 엄청 멋진 건물인데? 교회 건물입니다. 바닥이 팔도 슬픈 느낌으로 쭉 깔았네. 이렇게 교회까지 알차게 산텔모 지역을 구경을 했습니다. 산텔모 시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여행 중에서 진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